마지막으로 이 게임 플레이했던 게 언제였는지 2주는 되지 2주를 넘기진 않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좀 더 화끈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진행했던 것도 사실 조금 미온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을 끝내면서 오늘 방송에서는 다른 종족들 멸망으로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연방 최대한 빠르게 성립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걸 목표로 삼아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최초의 그 연방 국가 가입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친근한 스칼렉시안 정의로운 종족 그리고 안돌 이 두 종족이 지금 연방에 참여를 한 상태죠. Federation Progress 예 둘이서 Peace Betrayed 이렇게 배신받고 있다라는 그 예 수치도 있군요. 조금 조심해야 되겠어. 아니면은 두 명밖에 없는 연방이 해체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똘렉시안들 이 여왕 종족 하이브 마인드 종족 같은 경우에 도무지 전쟁을 그만둘 마음이 없는 건지 제가 아무리 많이 외교적인 수단들을 강구해 본다 하더라도 예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한번 무력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 녀석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펼치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시다. 그러는 사이에 아큐티안들은 이렇게 행성들을 그 기지들을 많이 만들었대. 위성 기지. 그리고 저도 이제는 과학 기지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제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들이 생겨났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스페이스 아웃포스트라면 뭐가 되지? 정확히 아, 사이언티스트 여기서 바꾸는 거죠. 매뉴팩처링. 오케이.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건조에 대해서 도움을 받게 될 산업 생산 시설이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지금 144개월이 필요한데 지금 자금을 제가 지난번에 그려보니까 일꾼 고용한다고 해서 다 써버렸죠. 예. 지금 많아봤자 7명밖에 고용 못하고 한 명당 1개월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똘렉시안들 행성으로 간 다음에 공격해 들어온 애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똘렉시안들 자체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킨다가 없나? 그러면은 Hostile Act Attack Local Help Invading 예 공격 들어온 애들을 보완을 해주자. 이렇게 하면 최소한 공격자들과 함께 제가 하는 거라서 친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박스, 아큐티안들 그리고 볼레리안즈들 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좋네요. 제가 지금 연방에 가입시켜야 하는 세 마리니까 좀 더 제 말을 듣게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현재 전투 벌어지고 있는 거 시점을 보면 똘렉시안들의 병원 터렛 레이저 커뮤니케이션 세틀라이트 이걸 파괴하면은 마이너스 10000 질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 어떤 색깔? 주황 색깔이 저의 적들이죠. 오케이. 일단은 차분하게 진행하면 되겠다. 자동 사격 해두고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쏴. 아 그리고 그냥 무기 지난번에 변경을 했었죠. 아머 피어싱 그 다음에 새롭게 산 무기가 뭐였지? 매스 드라이버 예 에너지 블래스터 매스 드라이버다. 오케이. 실드를 갖고 있는 물체를 상대로는 10% 데미지밖에 주지 않지만 실드가 깨져나오고 나면은 관통 데미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관통 데미지라기보단 모든 총알을 관통한다 이런 얘기고 이게 관통이었구나. 아머 피어싱인 만큼이나 예 관통하고 있네요. 나이스. 공격 속도가 이제 뛰어난 무기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소형 함선들은 이제 순식간에 그냥 제가 처리를 하네요. 오케이 저의 실드 현재 수준으로는 충분히 버티면 하니까 속도를 좀 더 높이자.
이게 이제 수동 공격으로 이런 애들 직접 제거하기 시작하자. 얍. 와, 이거 공격력 대단하네. DPS가 1800이에요. 이건 35000. 오케이. 실드만 깨져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좋다. 실드가 깨져나가기 기다린 다음에 실드가 지금 현재 37만. 오케이. 실드 깨기가 쉽지 않네. 에너지 블래스터가 실드 공격에 좀 더 동고. 예. 22만 17000. 금방 깨지겠다. 오케이. 전혀서 실드 깨졌고 이쪽으로 이동하려 한 다음에 매스 드라이버로 팡팡팡. 예. 두세 번에 그냥 터지네. 오케이. 금방이다 얘네들 처리하는 건. 실드 깨졌고요. 이렇게 애들 중심 지역으로까지 왔겠다. 한번 특수 능력 발동, 자폭 애들 보내고. 포로들 계속 생겨나고 있네. 이거 뭐야? 머더십인가? 돌렉시안 엑서큐터? 엑스터미네이터. 좀 강력해 보이긴 한데 제가 새롭게 구축한 매스 드라이버에 비할 바는 못 되네요. 금방 터지겠다. 자, 혼자 다 싸우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AI 전혀 도와주질 못하고 있네. 아니면 예, 시간이 안 나고 있구나. 아머 피어싱으로 탁탁탁. 메가 랜스. 이거는 좀 방어 포탑이고 플래그십이 두 개 남아있다는 것만. 오케이. 얘네 둘이 플래그십 아니고 두 개 플래그십 어디 있지?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의 첫 번째 미션에서 전투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정거장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 안에 도킹하는 걸로 외교적으로 전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은 이 전투에선 도무지 사용 아예 못하는 건가? 마지막 플래시 어딨니? 이건 디플로이먼트, 생산시설이고 그래서 이제 소형 함선들 계속 튀어나오는 거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소형 함선인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함선이 이 녀석이에요. 어쩔 수 없이 너랑. 오케이. 마지막 플래그십이었네. 오케이. 돌렉스안들과 관계 마이너스 15. 안도린들 또한 힘을 좀 잃었네요. 두 개의 함대가 제거되었고 238 자금 획득. 19명의 돌렉스안 함대원들. 돌렉스안들 구한 애들 팔자 어디냐. 여기 있다. 19명. 예스. 1900 돈 획득하고. 예, 지금 현재 방어 함대가 빵입니다. 빵. 이제는 행성 자체가 무력화된 시점에서 AI가 알아서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어버릴지 아니면은 이 종족을 진짜 멸망시키는 걸로 갈지가 현재 관점인 예, 관심사항인데 이봐 여왕, 전쟁 그만하는 게 어때? 하고 싶지만은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릴레이션십이 어딨냐? 혼자 모든 종족과 예 싸워대고 있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아큐티안과 이버크 언제 안돌인들과 평화를 했지? 안돌 행성에 지난번에 침공을 하러 갔었는데 벌러스트와 전쟁을 펼치기 시작하니까 그런가? 돌리엑스안들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아큐티안들을 연방국에 참가시키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전술이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예. 이렇게 아큐티안들 행성으로 가가지고 보자. 이 녀석을 다른 종족과 관계 개선. No. 아큐티안 CEO.
지금 얘네 영향력 마이너스잖아. 아직도 마이너스야? 참. 얼마나 더 도와줘야지. 제국들 간의 종족들 간의 힘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자. 25대 이렇게 안돌인들의 힘을 제가 아큐티안들이죠. 아큐티안들의 함대 건설을 지난번에 크게 도와준 후로 이 녀석들의 산업력이 크게 번창하더니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어요. 기술력 또한 지금 거의 저를 따라잡고, 숫자로 보면은 저를 따라잡고 있고. 힘을 약화시키면서 관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을 텐데. 관계가 안 좋은 녀석이 힘이 강하니까. 오케이. 원자재를 좀 주면은 관계를 향상할 수 있다고 하네. 쓸리 머시기를 하면 플러스 오케이. 물론 이것들이 다 이제는 나중에 녀석들의 공장 같은 걸 건설하는 데 사용될 자원이다 보니까 결코 힘을 약화하는 건 아니지만 원자재만 주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죠. 직접적인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것도 다 주고 이것도 다 주고 다 주면 오케이. 다음번에 우라늄 오케이. 모든 원자재를 주면서 이제는 영향력을 플러스로 약간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녀석들이 보자. 근방에 있는 해적 기지를 부수는 걸 도와줍시다. 보통 전투를 통해서 도와준다는 게 보통 이제 가장 깔끔한 보너스를 얻어 주다 보니까 오케이. 스트레이트 세계의 해적 기지 봉쇄선을 파괴하라고 하는데 그럴 힘이 있나 내가? 에너지 블라스터. 금방 터지네, 얘네들. 우, 얘네 봐라. 얘 봐라. 오케이, 직접 실드 깎여 나간다. 속도 좀 줄이고 실드 더 강화하고 그다음 에너지 블라스터 이 녀석 먼저 잡아야 되겠다. 아, 그다음에 아직도 자동으로 해놨네. 수동. 아, 일단 지금 공격 들어오는 무기가 너무 많으니까 방어부터 한번 해주고 오케이 근처에 왔겠다. 수동 공격 에너지 블라스터 고. 이동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실드 회복부터 쓰고. 아, 이런. 이렇게 메가 드라이버라면 순식간에 맞추기만 하면 제거가 가능할 텐데 저 기동력이 문제네. 됐어, 제거한다. 와, 안 터지네. 얘네 엄청 강하네. 무슨 해적들이 이래. 됐어, 드디어 첫 번째 녀석 제거. 이렇게 한 명 잡혔다. 거리 내로 실드 깨져. 다음번에 실드 깨진다. 이렇게 실드 깨졌고. 아, 저 오케이. 터져라. 와, 오케이 잡았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했던, 가장 진보했던 종족의 최후 생존자치고는 어느새 저의 기술력이, 저의 함선 기술력이 해적들과 싸우기에도 어떤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조무레기 함선들부터 다 빨리 처리를 하고 됐어. 끝나간다 이제.
삼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난번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삼선들의 구조, 그러니까 부품들만 바꾸는 게 아니라 끝. 아이씨 저렇게 돌아다니면. 오케이 실드 좀 더 꺼도 되겠다. 후 드디어 귀찮게 돌아다니는 녀석들 다 잡았고 속도 최고. 자동 사격. 균등한 에너지 분배. 오케이, 기지 이제 드디어 하나 파괴. 나머지는 이제 파괴하는 게 금방일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와우, 뭐야 이거? 이상한 빔 같은 걸 쏴대네. 뭐 공격 이제는 각도가 형편 없으니까. 천천히 여기서 그냥 제거하고 있으면 되겠네. 얍. 마지막. 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해적들 상대하는 게. 오케이. 아큐티안들 또한 지원군 보냈던 게 터지면서 힘을 약간 잃어버렸고 볼러스트 해적들이었군요. 힘을 약간 잃었다고 두루루루루루. 모두와의 관계도 향상. 근처에 팰라틴들의 대리 투표자들이 약간 힘을 얻었다. 어째서 그렇지? 특이하네. 어라? 내가 여기서 싸웠구나. 다시 돌아온 다음에 좋아. 이제 녀석들의 사회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봅시다. 스타고탑. 하! 다른 애들과 전쟁 그만하라고 바로 여기 있네? 똘렉스얀들 살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 똘렉스얀들과의 관계도 약간 향상시킬 수 있고 플러스 20. 하지만 너희들과의 관계를 향상할 방법 없나? 오케이 전쟁 그만두게 만들 수 있으면 나쁘지 않지. 한번 해보자. 돈 많이 들지도 않고요. 되나? 오케이 아큐티안들이 똘렉스한테 그만 공격한다고 했네요. 파이낸스 쪽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아치. 그러니까 세 개 분야의 CEO 로봇들이 존재하는데 일반 거래, 그 다음에 경영, 그리고 예술 또는 미술 이쪽 영역으로 CEO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아직은 연락되지 않았는데 예 보험 CEO, 방어 CEO, 쓰레기 처리 CEO, 과학 CEO 막 등등 여러 가지 CEO들이 존재해요. 참 얘네들 왜 연락되지 않았냐면 Planet. 아직 이 CEO들은 이 행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 말을 걸 수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특이하네. 저와의 관계가 연방에 들어오는데 중요했던가? 뮤카일 줄 이제 커런트 쓸지 뜰지. 오. 호호. 각 종족마다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연방에 참가한다라고 할 수 있네요. 아큐티안들의 경제력이 형편없이 폭삭 망했을 때 그러니까 IMF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연방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을 때 가입. 잠시만 이런 게 있으면 똘렉스안들 또한 오버맨이 어팩. 오케이 영향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엄청 필요하네. 이런 거 하고 말고 하려면은
오케이, 돌리엑스안들의 보자. 로컬 인바이어먼트 뭐가 문제가 있니 너희들? 아, 모든 행성의 여건들이 지금 좋다고 하니까 자, 특별히 끼어들 만한 부분은 없네요. 오케이, 저희 과학기지로 돌아가서 군사력 이렇게 너무 약한 게 Gravity Theory Advanced Subatomic 이렇게 과학력 연구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기초 과학 이론들 연구부터 하죠. 보통 이제는 이런 게임들에서 이제는 과학력 획득하려면은 그런 것부터 찍어주는 게 정상이죠. 예, 손이 조금 바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뭘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계획을 잡았을 때, 그렇지. 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점에서는 예, 가만히 이제는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네. 이봐, 아큐티안들 지금 다 빠진 거야? 아직도 아큐티안들 여기 전쟁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거 말고. Radiation of burst, thanks to me. 네, 특별히. 여기서 왜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no, no, no. 일단 연구부터 끝내자. 빠르게. 연구 향상시키는 연구부터 다 끝내죠. 예. 아, 이건 초록 색깔이라고 해서 여기 있다. Faster Satellite Communications. 9개월 동안. 으흠. 오케이, 다 빠졌네. 아니, IQT안들 빠진 것 같으면서도 우후 돌아다니는 병력들 봐라. 1200 씨, 엄청나네. 와, 곳곳에 그냥 자기 함대를 막 다 날려보내고 있어. 로봇 CEO들이 이 은하계를 잡아먹겠는데요. 저 연방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건데 내 안돌인들의 위성 행성을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나 분명? 왜 사라져버린 것 같지? 너희들 터져버렸나? 오케이, 가가지고 얘네들의 군사력을 좀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저의 연방 국가들이 강화될수록 주변 애들이 이제 더 매력적으로 가입하는 게 위협으로 인한 거든 아니면은 안전한 보안 그 보장망으로서 이제 믿고 있든 어느 쪽으로든 간에 예, 더 좋아지겠죠. 그럼 너희들에게 스페이스 아웃포스트, 밀리터리 아웃포스트는 건설 못 해주네. 왜지? 아, 얘네들 자원이 없구나. 예, 생산시설 하나를 도와주도록 하죠. 건설하는데 2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두루루루루루루. 영향력 향상. 예, 이렇게 시간 팍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겁먹었었는데 지난번에 그냥 예, 망해도 되는 거. 이런 게임은 실험을 하라고 만드는 게임이고 첫 번째 시도에서 뭔가 최상의 결과 모든 국가들 모든 종족들을 살리고 간다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제 연방만이라도 살아남게 만들면서 갑시다. 오케이, 제가 여기서 추가한 예, 산업 생산 시설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안돌인들의 군사력이 강화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블라스트인들의 공장이 이쪽에다가 튀어나왔네. 하, 희한하군. 보자. 오케이, 이제는 똘렉스인들 전쟁 다 이제 포기했나요? 그만하고 있어 드디어. 똘렉스인. 오, 뭐야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었구나. 어쨌거나 이버크 애들과 전쟁을 여전히 벌이고 있는데 이버크 애들은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그냥 말만 좀 해주면은 전쟁을 그만둘지도. 하지만 24 영향력은 있어야 된다. 영향력이 지금 현재 얼마? 18인가? 너 이건 특수 이벤트라고 해서 약물 연구가 잘못되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런. 오케이, 지금 현재 9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두두두두두 녀석들을 도와줄 뭐 바이 블랙메일 그래서 블라스트? 블라스트 애들 상대로 협박할 수 있는 자원을 획득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공공질서 마이너스
예, 지금 의료가 형편없어졌으니까. 예, 게임 자체가 초반에 알려줬던 건데 제가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게 녀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가 딱 도와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의료 위급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의료를 도와준다면은 저에게 큰 보너스를 더 얻게 해줄 걸로 보이고요. 의료를 도와주자. 이게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이 사태가 끝날 텐데 빠르게 두 배. 안돌인들 기지 봐라. 너무 너무한데요 저거. 이 녀석 뭔가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질병 같은 걸 역병을 연구한 다음에 그간 화학 무기 연구해 가지고 어떤 행성의 인구를 그냥 막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데 아큐티안들은 이제 로봇들이다 보니까는 아마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같은 걸 터트릴 수 있으면 뭐야 이거. 에인첸 고대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질병이 퍼지고 있는데 벌러스트인들이 발견한 거라고 해요. 벌러스트인들의 위치에서 의료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퍼진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보기로 하고요. 안돌인들의 특수 이벤트 보죠. 저에겐 좋죠, 안돌. 많이 파여서 아니죠? 아니 파여서 왜? 이게 뭐였더라? 아, 해적들이 지금 화물선을 약탈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도와주려고. 시간이 좀 있네요. 이거 플러스가 돌아설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왜 음악이 이래? 근데 보니까 생각해보니 갑자기 이렇게 침울해. 오케이, 좀 있으면 약물 연구 페널티가 끝날 거고요. 끝난다. 오케이, 영향력 24까지만 키우고서 들어가고 싶은데 빠르게 하자. 오케이, 25 넘겼죠? 그럼 일단 너 하고 있는 거 그만. 약 9분 동안 27개월 진행할 동안 2000 크레딧 얻었고 16 연구 영향 증가. 하지만 벌러스틴들은 저를 더 싫어한, 왜냐면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 273의 영향 의료를 보너스 해줬다. 이렇게 안돌인들 도와주러 갑시다. 해적선들 얘네인가요? 이벅스인들 또한 해적을 가... 막 무슨 종교인들처럼 들리는 애들이었는데. 종교인들처럼 들리는 애들이 해적질을 하고 있다니. 오케이, 뭐야 그냥 터져버렸네. 금방이잖아. 오케이, 난장판인 거 금방 제거 끝내자. 저의 실드 뚫을 수 없죠. 그러면은 이동력 좀 더 감소하고 공격력 확장. 실드 다음번에 깨져나갈 거고요. 너 화물선 살아남은 숫자에 따라서 제가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 귀찮게 하고 있는 것들 다 제거하죠 또. 오케이, 실드 깨져나간 애가 오케이 쟤다. 수동 조작 매스 드라이버 뽀뽀뽀. 이렇게 터지고 단축키 이용하자. 실드 깨졌고 얍. 왜 지금 평화로운 안돌인들의 화물선을 노력하고 있니? 뭐야,
제 실드가 갑자기 오케이 실드 완전 충전 한번 해주고 언제 이렇게 됐대? 이렇게 집중 공격을 너무 예 속도를 느리게 제가 맞춰놔서 상대방의 공격을 다 막고 있었어요. 그럼 예, PR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끝. What? 뭐 누구 살아남았니? 왜? 노? 다 제거했는데. 오케이 됐어. 허르르르르. 우 굉장히 많은 예 화물선들 구해줬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화물을 저에게 줬고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다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몇 개 주면서 관계 향상 이루어졌고 지금 예 지금 질병이 새롭게 퍼져나오고 있었는데 볼러스트인들의 행성에서 벌써 그 이벤트 끝났나? 뭐 안돌인들의 행성이 파괴됐다. 디스토리드 볼러스트인들이 볼러스트인들이 지금 제가 생산해 놓은 그 우주 기지들을 안돌인들의 기지들을 그냥 파괴시키고 있네요. 이 녀석들 전쟁을 끝내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네. 너희와 영향력 근데 마이너스지. 일단 이버크 애들부터 처리하자. 이보세요. 휴지 텍스프레이 인베스트 인 플루드르 크랙다운 크라임. 오케이 영향력이 좀 더 있어야지 얘네들과 더 상세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 끝냈네. 예, 벌러스트인들과의 전쟁을 끝냈어요. 근데 오히려 벌러스트인들이 안돌인들 상대로 이제 전쟁을 시작했구나. 그럼 스카일렉시안들이 바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연방의 의미 아닌가요? 한번 얘기해보자. 스카일렉시안 애들한테 이보세요. Pacify AFA Demetrius Do Now Military Attack. 다른 종족을 지금 공격해보세요. 아큐티안들 벌러스트 500 똘렉시안들과 벌러스트인들이 저를 더 싫어한다고 하는데 예 연방이 공격당했으면은 도와줘야죠. 알렉스 그 얘네들 보고 벌러스트 공격을 하라고 합시다. 돈 별로 많이 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스칼렉시안들이 더 좋아해요 저를.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보자. 애티튜드 안돌 블러스트 마이너스 플러스 20 블라블라라 오케이 전쟁을 제가 하나 일으켰습니다 지금. 좋았어요. 아 아큐티안들을 어떻게든 참여시켜야 되는데 Federation Progress 나 뭔가 특별히 좋은 해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Disable Armada 제 자신이 강해져야 돼요 좀 더. 오케이 재정을 좀 더 모았으니까 저 또한 이제 생산 시설을 Scientific Outpost, Manufacturing Outpost 144개월 Construction Workers 39 Execute Deal 그 다음에 100개월 여전히 더 걸린다고 하지만은 예, 30몇 개월 줄여놨으니까 자, 시간을 흘려 보냈을 때 어떻게 되는 게 보자.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이 우주가 제가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어떤지 흘러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보자. General Rising 자살 비율이 갑자기 증가를 했네요. 저런. 서로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차이가 나는 이벤트들은 아큐티안들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후 이렇게 해적들 예 뭐 별다른 일은 없어요 이쪽에. 와우 얘네 이거 봐라 4천 얼마? 호시 아큐티안들의 힘을 어떻게 강 어떻게 보면 벌러스트인들이 저의 군사 기지를 공격했네요. 아, 그러니까 과학 연구 시설을. 하. 제가 고용해 놓은 방어 비용으로 충분히 예, 막아낼 수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은하계 지배자가 되기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큐티안들 강력한데 행성과의 호환성 굉장히 좋고 인구 또한 비교된 애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은 공공질서 뛰어나고 경제 뛰어나고 그냥 한 티어가 더 높은 종족으로 지금 상승했어요. 다른 애들 왜 이렇게 오케이 너 좀 강해지고 있네. 보리안들 저의 연방국들은 왜 이래?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얘네가 이렇게 약하니까 이렇게 20몇 개월만 있으면 된다. 뽀르르르르르 시간 끝. 어쩌면 제 기지에다가 녀석들이 함선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게 저의 연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Search menu to gift our post. 오케이. 저 생산 시설 하나가 보너스 됐는데. 녀석들과 함께 오케이. 녀석들의 과학 연구를 보완해 주려고 할까? 그냥 같이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연구 경제력 자체를 0.008 매달 증가시켜주는 기술. 기술력 자체가 지금 큰 차이를 내고 있나? 아까 전에 종족마다의 기술력을 볼 수 있는 게 어디였더라? 파워 레이셔였지. 아큐티안들이 18개를 연구한 시점에서 겨우 스카일렉시안들이 따라잡고 있는 시점일 뿐이네요. 같이 연구를 해나간다를 좀 하자. 코어플 리서치. Scientific Boost, Frontiers. 같이 과학력 증가시켜주는 거 하나 찍자. 저의 연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스카일렉시안들이 그나마 비등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종족인 것 같으니까 보자. 아웃소싱 제가 이제 생산한 기지들을 이 종족에게 빌려줄 수가 있네요. 60개월 동안 스카일렉시안들에게 잠시만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안돌인들에게 저의 과학 연구 시설을 빌려주기로 하죠. 빌려주고요. 그다음에 스카일렉시안들한테 와가지고 저의 제조 시설을 빌려주고요. 그다음에 코어퍼레이트 리서치 같이 연구를 해나가자. 임프루브드 텍스트. 뭔 이벤트야? 라지 스케일 뱅킹 페일리어. 대규모로 은행 산업이 뭔가 망해버렸다. 자금이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긴 또 누가랑 싸우고 있니? 벌러스틴들이 해적들과 싸우나? 모르겠네요. 그냥 쟤네 그냥 망해가고 있는 게 보이는 시점인데 군사력은 밀려나가질 않네. 이버크 애들은 군사력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만큼이나 이렇게 평화로운 애들 자발적으로 평화로운지 모르겠지만 연방국에 참여시키기가 현 시점에서 쉬운 애들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얘네 포로를 몇 명 갖고 있네요. 모두 돌려주기로 하자. 나이스. 영향 35로 증가됐고 그러면은 이버크 엘더 연로들에게 가가지고 밀리터리 다른 종족을 공격해 주세요. 스파이드 카센드리는 스파이드 디스 No, 다 필요 없고 거래 디나운스 다른 종족에 대해서 싫다라고 말하는 거 별로고요. 페더레이션 70 이거 있으면은
Supreme Existing Federation 300영약.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편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 선택지가 딱 봤을 때는 그냥 연방이 강하니까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지? 아, 자기네들이 강하니까 연방에 가입할 때, 댐, 약할 때 가입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약 강할 때 가입시킬 수 있는 거라니 참. 예, 우리가 강할 때만 가입하겠다 라니. 영향력 300 키우는 거는 진짜 힘들 것 같고, 이거 하려면 마이너스 2000 정도 되는 의료 의료가 마이너스 2000이 돼야 된다네. Pacify FAF Stator. 너 의료 사태 어때? 오, 의료 계속 마이너스이네. 또다시 이건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면서 의료가 향상되고 있다라고는 하네요. 그러면서도 의료는 하강하고 있다. 마이너스 2000까지 몰래 얘네들한테 질병 퍼뜨릴 수 있으려나? 잠시만, 질병 연구가 있을 텐데 저의 과학 연구시설로 가자. 진짜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테크놀로지 리서치에서 Manufacturing Ground Power Gravity of Safety 벌러스인들의 행성에서 질병 하나가 터졌는데 녀석들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혹시 기술 하나 알려주세요. Fragmented submissions. No. 없네 그런 게. 질병을 하나 갖고서 퍼뜨린 다음에 안 좋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희가 딱 손을 벌리면서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는 건데 아쉽게도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 마인 언컬러나이즈 스페이스. 그 녀석들 과학 연구 시설 하나 만드는 거 도와주자. 아니야, 얘네들은 오케이. 이렇게 하자. 스칼렉시안들은 과학력, 안돌인들은 산업력. 그렇게 해서 서로 보완을 해주게. 죄송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제주 시설. 볼락스트 인디안인들이 특별히 지금 공격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오케이, 11개월. 두루루루. 오케이, 끝났고. 누가 또 저를 공격했다. 벌러스틴들이 저의 행성. 제가 고용해놓은 방어력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요. 신경 쓰지 말고. 벌러스틴들 이 녀석 관계도 마이너스 500. 의료 굉장히 뛰어나네 지금 쟤네. 하이드라 누가? 오케이, 지금 아큐티안들이 저의 고향 행성에서 히드라인들의 신호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아큐티안들과의 관계도가 약화될 수 있는데 아큐티안들이 이 행성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디테일 포스트 스페이스. 아큐티안들을 상대로 지금 뭔가 안 좋게 가는 거는 저에게 좋은 상황이 아닐 것 같고. 볼리안들이 마이너스. 특별히 당장. 예, 제 지금 가입한 연방국들을 그냥 강화시켜주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일이 없다.
밀리터리 아웃포스트 하나 또 건설해 주자. 우라늄 그라운드 파워 부스트. 아, 제가 지금 빌려줬던 게 끝났나 보네요. 사이언티픽 뭐라? 아, 자체적으로 지금 과학 연구 시설 또 건설했네 안돌인들이. 하. 어쨌거나 행성 시설들이 좀 더 많아졌고요. 너희 지금 마이너스 300 이거 뭐야? 경제력 경제가 지금 형편없구나. 에이드 로컬 이코노미 지역 경제를 좀 도와주도록 하죠. 플러스로 이제 쭉쭉 끌어올라가고. 와, 여전히 마이너스야? 뭐 때문에? 아, 주식 시장이 폭삭. 예, 다시 한 번 더 폭락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끌어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오케이, 그만하자. 지금 도무지 변화할 마음이 없네, 저건. 모든 게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기회를. 자, 너희들 연방 컴퓨터는 근처에 있는 달 하나를 식민지화하라고 하자. 이게 이미 했나 보네. 금방이네요 이거. 과학 연구 다시 한번 도와주라고 하고. 함께 기술력을 배워나가자. 두두두두. 제가 방금 배운 기술력을 이 녀석한테 선물. 기술력을 선물하는 걸로 좀 혜택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기프트 테크놀로지. 이미 그걸 연구했네 방금 제가 얻은 거. 군사력이 형편없는 애에게 군사력 기술들을 좀 주는 거. 그것이 큰 힘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으니까 주도록 하자. 전투 관련된 것들을 다 주지 않아야 돼. 물론 이러다가 잘못 이 녀석들이 이제 최강자로 키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도무지 그럴까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폭격이 이루어지면 방어하는 거 도와주는 거 하나 선물해 주고. 예, 이 정도까지 하면은 플러스 70. 아, 플러스 70이면 이제 연방. 아, 좀만 더 하나 더 주자. 빌딩. 환경을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주면은 질병이 퍼질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건 별로 주고 싶진 않고. 인공 고기 만들어내는 거 선물 주고. 이 보세요, 연방에 가입할 마음이 이게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네. 이 녀석들의 군사력이 다른 애들의 10배라. 안돌인들 상대로 지금 추격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얘네와의 관계도로 그냥 플러스 300으로 만들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 1, 2년이라도 여기에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봅시다 한번.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그리고 생산 건조의 보너스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너희들 지금 필요로 한 게 환경이 형편없군요. Aid in local environment. Okay, go. 굉장히 무대뽀, 예, 무대뽀로 이제는 밀고 나가는 단순 무식한 전술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아예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Scientific research. 다시 한 번 더 끝내고 관계 플러스 33. 예,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지상 낙원이다라고 하니까 과학시설 하나 보조해주고요. 빌려주고. 오케이, 그 사이에 이제는 스칼렉스얀들과 안돌인들이 조금 제정신 차렸네요. 조금 제정신 차려가지고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보리안들도 밀리지는 않고 있는데. 흥미로운 차원 발견. 공공질서가 형편없지. Cooperative Development, Local Environment. 공공질서 향상. 시설 빌려줄 수 있을 때 계속 빌려주고. 로컬 인바이런먼트다. 노. 그게 아니라 공공질서 향상이 어디 갔지? 로컬 인포스먼트 여기 있다.
0074. 오케이, 얼마까지 올라가나 보자. 특별히 신경 바이올라지코 웨폰 잠시만. Biological weapon test 관로. 오케이,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볼레리안들의 행성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인구의 절반이 죽고 그다음 소수 인종들 또한 모두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는 저의 인공지능 컴퓨터 보조 도우미가 다른 이들이 서로 막 친해지고 있네요. 안돌스 갈렉시안, 그 다음 볼레리안들, 그리고 펠레티안들 정도가 저의 연방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뭐야? 이 느낌은 뭐지? 이 아이콘은? Destroying a figure, 뭐랄까. 돌리엑시안들이 뭔가 이상한 걸 하고 있는데. Federation Progress. 어이구. 반 연방 동맹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돌렉스앤들이 지금 설립을 했어요. 하. 돌렉스앤들의 행성으로 가자 지금. 이 녀석이. 보자. 여기서 제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으려나. 두두두두두. Nope. 여왕과 만나서 역시 영향력이 지금 형편. 오케이. 없애버려야 된다. 이 녀석을 없애버려야 돼. 오케이. 지금 안돌인들과 스칼렉스앤들의 힘이라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 반군들이 강해지기 전에 얼른 제거하는 게 좋죠. 서로 간에 제가 이 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면은 이보세요. 오케이, 이건 말고 밀리터리 어택. 다른 애들 할 수 있는 이유가 워워워. 지금 내전이 있다고? What the hell? 오케이. 경제력 자체가 지금 엄청 형편 없어 가지고 말을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안돌인들 먼저 시작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안돌 의회에 들어가서 지금 집권당에 간 다음에 제너럴 어젠다 컬러나이즈 문 디나우스 전쟁을 그냥 업스테이너스 이 집당 자체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인가? 집권당에게 인더스트리 산업화에 보조를 월십 모빌라이제이션 30개월 동안 군사 생산이 2배 프렌들리 액션 얘네들은 직접 전쟁 아큐티안이라서 그런가? 돌렉시안. 오케이. 내전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돌아오자 일단은. 일단은 제 연방국을 강화시키는 거에 집중합시다. Expand usable land. 지금 너의 안 좋은 거 계속 공공질서랑 다른 지금 향상할 수 있는 거 다 향상시켰어요. 특별히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기술 도와주는 거 다른 종족과의 관계 연방국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보자. 너희와 스칼렉시안들 먼저 향상시키자. 오케이. 이 정도면 서로가 다 이제 100은 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돌인들과의 관계. Gift Raiders Andor.
똘렉스안들이 지금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했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배척감을 더 키웠다라고 뭐 말하고 있는데, 오케이, 의료 기술력이 그냥 천을 넘겨버렸어. 뭐 참. 그 사이 근데 195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 100만 더 올리면 이제 끝나는데, 저와 친근했던 또 다른 종족 한 명 누구죠? 몰리안. 그리고 몰리안들 보자. AQT. 예, 몰리안들과의 관계도 향상시키자. Improve. 볼라인. What? 뭐지 방금? 더 이상 제 말 안 듣 너무 많이 했다는 건가? 볼라인 다시 한번 Take action. 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 이상한데? 딴 데 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자. 아, 제가 돈을 써야 하는 건데 돈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 오케이. 돈을 지금 좀 벌어야 돼요. 암흑 시장에 가서 제가 보자. 자원을 예, 좀 팔자. 얼마니? 자원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냐? 인벤토리 하나당 1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거니까 만 2만 정도밖에 못 벌겠는데 이거. 별로 차라리 예, 자원을 주는 걸 가자. 지난번에 자원 주는 걸 좀 적지 않게 영향력을 올릴 수가 있었죠. 이거 주고 다 주고 오케이. 230. 좀만 더. 알아? 우라늄 왜 100이야? 최대치 제노타임 최대치. 오케이, 50만 더 올리면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얘네들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를 도와주자. 예, 알마다 컨스트럭션. 제가 돈 벌고 연방에 가입할 녀석의 군사력 강화되고. 어유, 얘네들도 우와. 근데 많이 후 레디에이션 버스트. 아큐티안들과의 관계가 그나마 그렇게 안 좋지 않아서 좀 있어. 300. 됐어. 오케이. 헤이. 이보세요. 연방에 들어오실 마음이. What? 잠시만. Existing Federation 이거였을 텐데. 아, 돈이 없어서. 씨. 참나. 오케이. 암흑시장에서 또 팔 거 없나? Sell Prisoner. 오케이. 벌러스틴들의 죄수가 몇 명 있는데 이걸 팔아버린다 하면은 예. 죄수를 그냥 파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그러니까 돈은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관계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네요. 그래요. 도와줄 만한 사람 또 있나? 오케이. 얘네들이 전쟁하는 하지 못한 이유가 경제가 형편없기 때문이었지. 자, 시장 폭삭 망한 거 좀 향상시키려고 하자. 돈 좀 벌고요. 25,000 필요했죠. 근데 엄청나네. 어? 아, 지금 현재 싸우고 싶진 않아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예,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 편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연방에 가입시키고 싶으니까. 자, 지금 경제력 플러스로 돌아서기 직전인 거였고. 보자. 세네트 페더레이션 딜 밀리터리 어택. 아직까지도 내전 상태라고 하네. 모르겠어요. 돈 얼마나 있나 지금 제가 7천. 2만 얼마를 언제 벌지? 어떻게 벌까? 너무 돈을 많이 썼다 아까 전 그거에. 이거 좀 돈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오, 돈 엄청 많이 준다 이거. 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의 토지를 개간한다. 이 행성의 지금 토지 자체가 지금 1000, 2000, 1200, 1300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줘요 이거. 됐어. 만, 2만. 됐어. 이 정도면 됐다.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더라? Construction quality, population, planetary budget, owner detail. 리소스? 정확히 어디에 있는 수치인가 보고 싶어서.
여기다 usable land expansion. 현재 행성의 8.33%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진 않네. Federation, 예! 25,000 돈을 갖다 바치는 걸로 yes. 참여해 주세요. 이바크인들이 이제 근데 이바크인들의 뭐랄까 생활에 제가 끼어든 것 때문에 이 녀석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앞으로 플러스 500 더 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뭐 그거는 충분히 오케이. 페더레이션에 3개 가입시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똘렉스 얀들 지금 마음에 안 들죠. 비마로 간 다음에 아 얘네 이렇게 안돌인들 이제 어떤가 보자. 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게 힘드네요. 특히나 정치 그 정부 형태들이 다 달라가지고 네, 벌라스테인들은 이미 싫어하다 보니까 돈 많이 주지도 않아도 되네. 하지만은 안돌인들이 저를 엄청 싫어하네요. 이런 걸 하면은 그래. 그러니까 다른 집권당이 다른 당이 이제는 집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각 당마다의 특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안돌인들에 대해서 신경 쓴다. 다른 것들은 신경 오케이. 자기 자신만 신경 쓰는 게 앱스테이너스. 퓨어리스트가 모두를 도와주는 거. 플러리스트. 그다음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경제. 로봇 종족을 도와주는 게 로보리스트. 오케이. 피스 브로커 오케이. 이건 전쟁을 그냥 차단하는 거고.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종족은 없네요. 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네. 얘네 이런 종족이었어? 피스 브로커. 예. 얘네들은 어떤 조커 카드 같네요. 평화 쪽으로 이제는 가려고 할 때 이용해야 되는 조커 카드. 그냥 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네. 스칼렉시안들은 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얘기야? 오크넥션 이벤트. 일렉션. 일렉션 투표 로컬 이벤트 로그.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 7시 50분 지금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8시 방송 가기 전 쉬는 시간 좀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라스트 페더레이션은 여기까지 이제 끝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간질이죠. 네, 지금 토레카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케이. 저장을 해 두고요. 그래도 오늘 역시나 이번 편에서 조금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방이 하나 더 참가를 시켰는데 다음 편에는 다른 거는 이제 보조적으로 신경 쓰려고 하겠고 오늘 이제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화끈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을 그에 따라서 이제는 은하계가 지금 뭔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징들이 그런 상태에서 똘렉스얀들 특별히 뭔가 달라질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멸망시켜보자. 그게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시간 쭉쭉 흘려보내면서 멸망시켜보려고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매우 마음에 안 드니까 반연방을 차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스칼렉시안들이 제일 유력할 것 같은데 잠시만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호기심 나중에 생기기 전에 오케이. 지난번 처음에 첫 번째 연방국을 설립할 때는 국가 종족 간의 관계 영향력이 100만 있으면 됐는데 그거 하고 나서부터 한 300이 필요했어요. 또 참여를 하고 나면은 막 600으로 될까 걱정을 했는데 앞으로도 300이네요. 오늘 했던 것만큼이나 다른 종족들 신경 써주면은 자동으로 이제는 저희 연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스. 그러면 오늘 예, 생방송 두 개의 게임 이렇게 해서 플레이한 걸로 이제 마치게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마칠 타이밍인데
게임에 지금 역시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김종희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민자이님도 반갑습니다. 문명 비욘드 어스랑 X3 시리즈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예, 그 게임들이 이제는 그 이 게임과는 다른 의미로 이제는 재미난 이제는 작품들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게임 두 개에 대해서는 들어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은 해두겠습니다. 근데 문명 비욘드 어스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문명을 플레이할 거라면 문명5죠.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라스트 페더레이션 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갈렉틱 시빌라이제이션 2가 새로운 패치 3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건 이제는 구매 아직 안 한 관계로 이제 자금의 여력이 없으니까 안 될 거고, 2가 이제 패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그쪽 시리즈로 갈렉틱 시빌라이제이션 2 한번 쭉 플레이를 해볼까, 아마 그쪽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명과 같은 스타일 4X 게임 간다면, 그 다음 X3는 좀 더 우주 시뮬레이션 그런 거니까 언젠가 기회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이 아니라 아직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게임이군요, 생각해보니. 언젠간 보여드릴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오늘 생방송 이제 더 이상 시청 못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남은 저녁 시간 모두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5분, 조금 늦게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0분 지나고 나면은 이 방송이 이제 종료가 되고, 그 트위터 들어오신 분들은 또는 저희 채널 메인 보시면 예약되어 있는 생방송 창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소마 세 번째 생방송 이제 들어갈 거 보실 분들이라면은 그 링크나 그 채널 메인에서 찾아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이제는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또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